보통 자기가 임신한 걸 아는 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병원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근데 걔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어. 내 생각엔 얘 임신 아닌 것 같아. 재검 예약 좀 하려고요. 혹시 오늘 받을 수 있을까요? 뭐 하세요? 차 한잔 하려고. 줘? 네. 어떻게든 이 집에서 쫓아낼 때 걸리적거릴 거 없으려면 절대 임신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잘 관찰해. 형님은 임신 준비 안 하세요? 나 먼저 임신하면 안 된다고 약까지 먹인 사람이 지금 내 이세계에 궁금해하는 거야? 그건 나 아니고 어머니가 피임약 먹인 거라고요. 아, 거참 뒤끝 있으시기는. 나 뒤끝 있어. 동서 앞에서 평생 이 소리 하면서 계속 괴롭혀 줄 거야. 동서 애기 태어나면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다 일러줄 거야. 무섭지? 죄송해요. 뭐 따로 계획 세운 건 없어.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라. 그치만 나도 건강하고 수호씨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언젠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어? 아, 참, 동서는 시험관하기 다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하는데 솔직히 전 이제 자신 없어요. 그때도 저더러 임신 쉽지 않다고 했었는데 겨우겨우 간신히 어렵게 됐던 임신이었잖아요. 근데 됐잖아. 그럼 또 되지 않겠어? 왜 자신이 없어? 경우씨만 생각하면 꼭 갖고 싶긴 한데. 희망 버리지 마. 불임 판정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기적적으로 임신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저기 형님. 어머니 너무 믿지 마세요. 또 형님 쫓아내려고 계획 중이세요. 왜? 고맙다고요? 날 다시 동서로 받아주셔서요. 누가 그래? 내가 동서로 다시 받아줬다고. 나 아직 너 믿거든? 진짜 피임약 먹인 거 나 아니고 어머니란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이 집에 붙어 살려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하고 형님 보면 양심에 갇히게 들고 진짜 내 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꼬였냐? 배달 다녀왔습니다. 여보. 엄마 그러는데 어제 우리 서준이를 구해줬었던 그 여자가 왔었대. 아, 그 생명의 은이? 그러니까. 엄마가 뭐 고맙다고 인사도 할 겸 약도 한 잔 지어줄 겸 불렀던가 봐. 아유, 당연하지. 죽을 뻔한 손주가 그 여자 덕에 살아났는데. 근데 왜 앞에 우리가 배달 갔을 때 와가지고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나도 그 여자 얼굴
아, 제대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이 참. 왜? 아니 글쎄 난 말이야 그 자꾸 그 여자가 우리 서준이 조카 짝으로 어떨까 싶네. 아니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 인연이고 인연이 쌓이면 운명이라는데 이게 보통 운명적인 인연이란 말이야. 안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운명이구나 말이고 어디다 찍어붙여. 우리 서준이는 JB그룹의 준이 될 사람이라고. 아니 준하는 애가 말도 떼떼 거리는 게 애가 너무 애 같잖아. 그리고 걔는 그 생각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나이는 어디다가 50% 이게 바겐 세일 했는지 어? 나이값은 못하지. 그리고 지 주장은 종당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가 너무 드세. 이게 아 잠깐만. 아 당신 나 지금 친 거야? 어? 잠깐만. 아니 이제 보다 싸다고도 아니고 이제 있다고는 처음 맞아본다. 어? 그게 아니라 여보 어. 지금 어? 뭐? 안녕하세요 어머 언니. 준하니? 누가 그렇게 드세요? 어? 내가 드세다고. 진짜 드세. 그렇지. 어쩜 이렇게 드세? 할머니 점심 다 드셨어요? 어? 응? 그 드셨을까? 막 드셨어? 아 그래 드셨나 보네. 저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래 들어가. 어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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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떻게 아빠 지우고. 어떻게? 나 커피 안 나니? 미안. 손때 진짜 매워. 좀 어때? 좋아졌어요. 저 들었어요 할머니. 뭐가? 서준이요. 어렸을 때 생명의 은인을 찾았다면서요. 그래. 그 여자 은현수 씨요. 저 친한 오빠 와이프라 저도 누군지 아는데. 그래? 어제 할머니도 따로 만나셨다면서요. 그래. 고맙고 예뻐서 감사 인사 좀 하고 싶어서. 아, 은현수 씨는 좋겠다. 뭐가? 할머니가 예쁘다고 해주시고. 할머니, 저는 미워하시잖아요. 내가 왜 널 미워해? 서준이, 뒷조사 한 것 때문에요. 그날 저한테 소리치신 거 보니까 그렇던데요? 준아야. 네? 내가 널 미워서 야단친 거 아니야. 너나 서준이나 둘 다 상처가 큰 아이들인데 나는 너희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고 바래서 그랬던 것뿐이야.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할머니한테 엄청 예쁨 받고 싶어하는 거 아시죠? 저 말고 저보다 더 예뻐해주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회사 들어가야지. 네, 그렇지 않아도 회의 있어서 들어가야 해요. 저 그림은 언제 봐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뭔가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 그래? 네.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네. 저 그림 어째 자꾸 눈길이 가네요. 이상하게 텅 비어있는 느낌이 쓸쓸하다 못해 허한 느낌이에요. 저 그림 그린 사람 저때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재란이가 저걸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지 그 일은 어찌 알았을꼬. 수십 년 같이 산 딸도 모르는 그 마음.